안녕하십니까. S-Day 다이캐스트 버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볼까요? 오늘 출고할 다이캐스트는 토요타 수프라입니다. 저번에 토요타 수프라와 마츠다 RX-7 FD3S 간접 시승기를 적었잖아요. 그 토요타 수프라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니셜 D에도 나왔던 그 토요타 수프라랑 같은 모델이에요. 자, 일단 한번 진짜 딱 봐도 순정이 확실히 티가 나죠. 네, 범퍼도 순정 범퍼에 게다가 스포일러도 순정 스포일러입니다. 순정 스포일러죠. 진짜 순정 토요타 수프라 스포일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순정 휠에 정말 순정이란 게 다 티가 날 정도입니다. 왜냐? 여기 범퍼서부터 휠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정말 순정인 게 확실히 티가 나죠. 자, 이제 한번 범퍼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로 보시면 정말 프리미엄 토미카다운 내용 정말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줬네요. 일반 토미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준다. 자, 보시면 여기 헤드라이트로 표현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헤드라이트 표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여기 범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끝내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여기 옆에 바디라인도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옆에 바디라인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옆에 바디라인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여기 보시면 주유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유구까지 표현되어 있다? 그 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여기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스포일러까지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라이트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배기구 상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서스펜션 쪽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서스펜션 쪽도 나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전체적인 외부 디테일을 봤으니 이제 그 전에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모델은 도어도 열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델은 프리미엄 토미카답게 도어도 열립니다. 도어도 열리죠. 그 점이 저는 진짜 미니카도 매력있다는 걸 한층 더해주는 것 같아요. 도어가 열린다는 점? 그 점만큼 매력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내부 디테일도 미니카 치곤 나쁘지 않은 내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미니카지만 뭐 그래도 상당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게 마음에 들어요. 시트도 뭐 상당히 색깔이 입혀놓은 게 마음에 들고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토미카다운 디테일이죠. 자, 이제 조수석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방향 디테일도 정말 훌륭한데요. 진짜 프리미엄 토미카 치고는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준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토미카 일반하고는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프리미엄다운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토탈적인 평가를 보자면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도 상당히 헤드라이트 표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범퍼 표현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로고 프린팅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도 보시면 후면부도 리어라이트 도색등과 대기구와 정말 번호판 이것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시면 토요타 로고까지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프리미엄 토미카 토요타 수프라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스포일러를 좋아했어요. 토요타 수프라 이 순정 스포일러가 한층 더 매력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어 글라스 쪽에 와이퍼 표현까지 된 게 마음에 들어요. 프론트 글라스에는 와이퍼도 표현이 안 되는데 리어 글라스에 와이퍼 표현이 된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를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내부 디테일에 저는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토미카 치고 상당히 좋은 내부 디테일. 저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내부 디테일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타 수프라 출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